콜라보레이션. 한양대학교의 이것으로 연희태 표면을 모방한 3차원 형상을 제조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미끄러운 표면을 갖는 코팅형 조성물입니다. 연희태는 표면 에너지가 물보다 작아 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연희태 표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수십 나노 크기의 나노 돌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먼지나 물방울이 표면을 닿지 못하고 빗물에 쉽게 씻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희태 효과를 산업에 적용하면 자가세정 기능으로 기계의 부식과 오염방지, 그리고 결빙 방지 등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표면을 코팅하는 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2차원 코팅 기술에 집중되어 있고 3차원 형상에 코팅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김동익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물품의 외부와 내부 모두 미끄러운 표면을 갖게 제조할 수 있는 코팅형 조성물을 발명했습니다. 코팅형 조성물은 중화체 수지와 윤활유를 서로 균일하게 혼합한 혼합물인데요. 그리고 기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에어로게를 추가하면 제품의 탄성력과 강도, 경도, 코팅 유지력 등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명의 코팅형 조성물은 코팅뿐만 아니라 몰딩, 3D 프린팅 등의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성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차원 코팅 기술로 구현하지 못했던 3차원 형상의 기계와 부품들을 쉽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용 카테터의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오염침 공정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카테터를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연 식물 성분에 멸균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여 99.999%의 멸균 성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등에 적용하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끄러운 표면을 갖는 코팅형 조성물 기술을 활용하고 싶으신 기업은 설명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